ASML의 실적 유출 사고는 AS가 안 될지 몰라도 반도체주의 급락은 AS가 될지 사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멍든 반도체입니다. 일단 왜 계속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중요성부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증시에서 큰 역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한번 볼까요? S&P 500에 대한 상승 기여도를 차트화한 그래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난 6월 13일까지의 기준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의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S&P 500 지수 상승에 있어서 반도체주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굉장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크게 차지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의 증시 전체 대비 시가총액 비중은 29% 수준이다. 지난 6월 기준 리포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쥐고 있는 키가 바로 반도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 시장에서 반도체주의 비중이 이렇게 큰 만큼 시장은 반도체 업계를 따라갈 수밖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밤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주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빨갛게 물든 이 섹터가 반도체 섹터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 이상 하락했고요. 브로드컴, AMD,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모두 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하게 하락할수록 새빨간 그런 표시가 돼 있는데 정말 피멍이 든 것처럼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반도체주의 급락을 이끌었을까요? 그 원인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출길이 또다시 막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국가별로 엔비디아, AMD 등의 AI 반도체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최첨단 반도체 수출 제재가 가해져 있는데요. 이제는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는 겁니다. 국가 보안상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국가의 수출 상한선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 요즘 부쩍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동 국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는 특히 우리도 주목해야 할 게 AI의 큰 손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제재가 제한이 가해진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동 국가를 주시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동을 차단함으로써 향후 중국으로까지 가는 것을 또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담당 기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여러 차례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거절하거나 또는 미회신한 곳이 많아서 아직까지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만약에 수출길이 제재를 받게 되고 제한되고 막히게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는 이 영향을 이미 ASML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ASML 실적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유출된 내용 일부를 확인해 보니까요. 내년 중국 매출이 총 매출의 20%를 차지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2분기에는 총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49%를 차지했었는데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20%로 쪼그라든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번에도 또다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수출이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이미 중국을 통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조금 악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그 악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내년 2025년 순매출 규모가 300억에서 350억 유로로 전망되는데 이전 전망치의 절반이다라는 부진한 가이던스까지 함께 따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앞서 매드토크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3분기 순예약이 26억 유로로 월가 전망치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SML의 장비는 반도체를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중요하다라고 매드토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순예약 규모는 시장에 매우 실망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ASML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발표하려던 날보다 하루 먼저 유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컨퍼런스 콜이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현지 시간 16일 날 공개될 예정인데요.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은 수출 제재가 특히 중국의 부진이 ASML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줬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도 수출 제한이 더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반도체 업계에 정말 큰 하방 압력을 가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암울한 전망이 이어질까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SML의 리포트를 또 자세하게 보니까 AI 부문은 여전히 강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안에도 여러 가지 부문들이 나뉘어져 있죠. 그중에서도 AI 반도체 성장만큼은 계속해서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코멘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17일에는 TSMC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선 예약, 선행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TSMC 2분기 지금 실적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후행지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TSMC 발로 다시금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 부문에서 아직까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블랙웰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면요. 블랙웰에 대한 그런 초기 수요가 강하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델 테크놀로지스가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 블랙웰을 탑재한 제품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블랙웰을 초점으로 다시금 또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 할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전망이 암울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월가의 대체적인 이야기 AI 반도체는 살아있다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한번 보시죠. 42명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42명 중에 39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 추천하고 있고요. 3명이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52.86달러 로 화요일장에서 좀 하락했기 때문에 16%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최고치로는 200달러까지도 제시가 돼 있어서 아직까지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AMD도 최근 AI 반도체에 강력한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AMD에 대한 투자 의견도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31명의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 25명이 매수 의견을 냈고요. 6명이 보유, 그리고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88.96달러로 지금으로부터 약 2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 나와 있고요.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AI 반도체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사진 한 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끝에는 AI 반도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돌다리 건널 때 잘 두드려 보고 건너야겠죠. 물론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두드릴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현지 시간 16일 ASML의 정확한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TSMC 현지 시간 17일 날 발표되는 실적보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컨퍼런스 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더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11월 19일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하죠. 마찬가지로 전망 어떻게 보는지 두들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잘 두들겨보고 난다면 그 끝에 AI 반도체가 빛나는 흐름으로 다시금 맞이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연결을 해본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 또다시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단기간에 끝내는 흔들림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인 마무리 짓겠습니다.